안녕하세요. 1분 상식 외의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냐면 그 지브러시에서 넣는 재봉선을 이 서페에서 마스크로 잡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보통 재봉선을 넣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브러시에서 그냥 넣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IMM 브러쉬로 영역을 지정해서 넣는 방법. 세 번째가 이 서페에서 재봉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만드는 법. 이렇게 있습니다. 뭐 셋 다 괜찮아요. 셋 다 느낌은 괜찮고 오늘은 알아볼 게 두 번째입니다. 이 IMM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재봉선을 넣기. 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 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준비해야 될 게 이런 플랜이에요. 플랜. 평범한 플랜입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플랜에 뭐 이런 식의 플랜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UV는 꽉 차 있는 그냥 마야에서 플랜을 생성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을 여기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지브러시 갖고 왔죠. 그리고 서브 디비전을 7 정도 줬습니다. 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로우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레이어가 있어서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로우 데이터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순수한 이 하이 메쉬에 로우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IMM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IMM 브러쉬는 B를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스티치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티치 3D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IMM 브러쉬라고 부릅니다. 추가가 되는 애들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마스크가 반전이 됩니다. 영역이. 그래서 영역을 끄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 스플릿에 가면은 이 마스크드 포인트를 스플릿을 하면은 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룹을 영역을 색깔로 집어넣어서 이걸 아이디 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얘를 지워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그 IMM 스티치 브러쉬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에도 있어요. 구글 그냥 평범하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오늘은 좀 평범하게 이 싱글로 이렇게 만들게요. 평범하게 U자로 만듭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스플릿 마스크 포인트로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서브 디비전을 1, 2 이렇게 주셔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밑에 플랜에다가 이거 그 폼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블렛을 제가 연결 안 했는데 타블렛 잠깐 연결해 볼게요. 타블렛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트 그레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1인가? 2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 너무 줬나? 이런 클로스 같은 걸로 좀 깊게 준 다음에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셔서 이렇게 펌 브러쉬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스티치 같은 느낌을 주셔서 노멀 제작을 하신다거나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여기 이 스티치들을 영역화 만들 겁니다. 마스크화. 그래서 그거를 서페에서 베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스티치들의 ID 맵들이 들어옵니다. 볼게요. 얘를 일단 이걸로 누르셔서 어딨죠? 여기 폴리페인트. 폴리페인트에 가시면 이 폴리페인트 프롬 폴리곤 그룹으로 하시면 얘가 지금 폴리페인트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얘도 보시면은 녹색이죠? 폴리페인트가 제가 어디서 빼놨나? 안 빼놨네. 폴리페인트에다가 그룹으로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런 색깔이 만들어졌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위로 가면은 섭툴이 어딨죠? 섭툴 여기 있구나. 그 임포트를 한 다음에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얘를 하나로 머지를 할게요. 뭐죠? 벌펙스에 대한 그 면적은 메쉬의 양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머지로 뭐 비즈블 머지나 뭐 머지다운 하시면 하나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그걸 FBX로 하죠. 귀찮으니까 FBX로 플랜 스티치 빼겠습니다. 빠지고 있죠? 빠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바로 베이크를 할게요. 한 2048로 하죠. 2048에다가 플랜 스티치 거기다가 뭐 0.03 거기에다가 뭐 안티 2 또 ID 맵에는 벌텍스 컬러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클로전에는 체크 빼주시고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뭐 잘 들어갔나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금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티치 같은 경우는 스티치에 대한 따로 영역을 지정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식의 세세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ID 맵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이 그 스마트 마스크 머테리얼을 ID 맵에 넣는 방법은 2018 2.0부터 업데이트가 된 이 컨트롤러 올리기로 하시면 됩니다. 뭘 쓸까요? 이거 쓸까요? 이 베이스크 이걸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치에 대한 영역들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흰색으로 하죠. 너무 검은색이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네가 검은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됐죠? 와이어 좀 끌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뭐 마스크 필터, 마스크 시프트 필터 거쳐서 영역을 좀 더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요 위에다가 이런 그 그냥 머테리얼 넣으셔서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베이스 컬러 이런 애들도 넣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건 얘를 좋아합니다. 이거 얘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얘는 컬러를 빼주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됐지? 이렇게 스케일 이렇게 컬러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말도 잘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뭐 커버처 같은 것도 하나 뭐 넣으셔서 밖에다가 하나만 할게요. 이거 멈출 수가 없네. 되셔서
레벨로 조절하시면 뭐가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됐죠? 이렇게 내셔서 좀 더 이런 과감한 영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브러쉬에서 이런 식으로 IMM 브러쉬를 이용한 스티치를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이 폴리페인트에 있는 이 그룹 폴리페인트 프롬 폴리 그룹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적용이 된 그 컬러 값을 가진 애들을 베이크를 하게 되면 서페에도 아이디 맵이 베이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컬러 셀렉션하고 마스크 시프트로 조절을 하시면 스티치에 관한 영역들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스티치들의 색깔 수정하신다거나 스티치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아이디 맵이라든지 IM 브러쉬라든지 이런 거 쓰셔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